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오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오 육의 사람이오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같이겠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몸의 부활 오늘 말씀 주제이고 고린도전서 15장이 이제 50절에서 58절까지가 남아있는데 그 말씀은 주일에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일에 안 계신 분은 내년에 들으시게 되겠습니다. 물론 온라인으로 찾아 들으실 수 있지만 말씀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해진 시간과 그 받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물론 어디서나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들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삶의 시간과 공간 안에 주어지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필요하고 거기에서 생명이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함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살게 되기를 아니면은 우리는 궤도가 없는 행성이 되고 떠돌이 별이 됩니다. 우리 제자훈련을 하면서 어제도 한 12시 반까지 몇 시간 전까지 우리 청년 제자분 마지막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그 당부를 했습니다. 분명한 로케이션이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메타버스, 뭐 멀티버스, 디지털 생태계에서 쓰는 말이죠. 그런 가상현실의 여러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나 영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은 그런 가상현실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좌표를 드러내고 또 그리고 우리의 궤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실질적인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되 진짜로 섬기고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섬기고 모습이 보이게 섬기고 또 하나님 앞에 진짜 열매를 내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배 의식 속이나 아니면 우리들의 관념 속에 숨어있는 신앙은 가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는 그러다 보면 우리는 떠돌아도 되는 것처럼 됩니다. LA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이야기, 그곳에 비교적 조금 잘 사는 지역인 오렌지 카운티 안에 한국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교회를 안정하고 떠돌아다니는 한국 신자들이,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게 이제 코로나 전인 벌써 한 7, 8년 전에 제가 전에 들은 이야기예요. 집회를 제가 거기서 몇 군데서 교회를 설교를 한 기억이 있는데 그때마다 설교 중간에 일어나서 이렇게 나가거나 움직이는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게 잘 이해도 안 되고 적응도 되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오페라 공연이나 이 콘서트에서 사람들이 중간에 일어나서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안 되죠. 그것은 무슨 빅토리아 왕조 시대 때만 허용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것인데 그런데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 시간에 막 이렇게 설교 시간에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목사님한테 물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니까 잡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주일날에도 잡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시간이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나 몰라서 저는 미국 생활을 잘 모르니까 물어봤더니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오렌지 카운티 안에만 떠도는 사람이 한 3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한 군데다가 적을 두지 않고 이렇게 떠다니면서 그러니까 소속감이 없잖아요. 거기에 자기에게 어떤 정체성이 없으니까 예배를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이렇게 설교를 듣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중간에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좌표가 없는 신앙생활이에요. 좌표가 없는 신앙생활. 그래서 본인이 마음에 드는 것을 찾는 것은 본인의 자유이지만 그에게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란 없는 거죠. 그래서 궤도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요. 떠돌이 행성입니다. 저는 이것을 낭인이라고 얘기해요. 미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디아스포라이지만 그래서 낭인과 미아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좌표가 분명하고 고백이 분명하고 헌신이 분명한 인생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 마귀에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좌표를 분명하게 드러내셨고요. 그 다음에 본인의 스케줄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왕의 대관식처럼 뚜벅뚜벅 스케줄에 따라서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온 일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날에 그를 다 일으키리라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 애상주의에 빠져서 감상적으로 미화해버리는 신앙으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고 부활의 몸을 입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 그리고 주님의 나라에 부활의 몸을 입어 주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하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과의 약속을 믿고 처음 믿을 때의 감격을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의 육체가 썩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이 부활체를 입어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그 주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고 지킬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다가 낙심하고 믿다가 지쳤다는 얘기가 우리 복음의 사람들의 입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성령으로 충만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 격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사랑이 변하니? 이것은 유지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누구나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월이 천만 년이 변해도 그리고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 다음에는 또 뭔놈이즘이 나오든 간에 우리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몸의 부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인데 길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오늘 런던의 연합집회에 가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아침 비행기를 타야 하고요. 그래서 오늘 짧게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영광스러운 장이고 부활에 대한 말씀은 영광스러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시겠다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것은 그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 컨셉 안에 이미 처음부터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에게는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복음 안에는 그러한 능력이 이미 준비되고 비축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돌아가면 이제 이사를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직장에서 일을 하고 와서, 물론 핵심적인 것은 도와주시는 분들이, 이삿짐 하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사를 하려면 우리가 힘을 써야 되죠. 그러려면 힘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힘이. 힘이 다 탈진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여행을 하더라도 여러분 힘이 예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죠. 비축된 힘이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일들을 우리 안에서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힘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황하고 또 육체적인 질병과 어려움을 겪을 때 부모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적인 힘이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정신적으로 이 아픔이나 이 혼란스러움을 이겨낼 수 있는 분명한 오리엔테이션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분명하게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힘,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고 결사코 나의 믿음을 동원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내 안에 단단하고 그리고 자꾸 비뚤어져 가려는 마음을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것은 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힘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구원의 길을 가고 오늘과 내일과 그 다음 날은 나의 길을 가야 하리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지를 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시죠. 저들이 나를 따르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탄식하십니다. 이것은 부정적인 표현을 한 것이 아니고 진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조금도 이탈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정된 그 길을 오차 없이 걸으셨고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걸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일은 하나의 모형이 되어서 그 이후에 오는 모든 세대에 그 주님의 일을 나타내셨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힘입니다. 힘. 바로 그 능력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성은 힘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힘. 성령께서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임파워링,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 세상을 싸워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에요. 그래서 영성은 힘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도 전에 냉소적이고 비판적이고, 그래서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러나 사랑으로 끝까지 그를 붙들고 논리에 말리지 않고 그들의 부정적인 이야기나 생각에 우리가 주저하고 그리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하나님 앞에 인도할 수 있는 것은 힘입니다. 힘.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도 우리 교회는 안 그래. 그러니까 같이 가. 또 뭐 요새 뭐가 어떻고 그래도 우리 안 그래. 괜찮아. 가. 가서 그러면 좋을 거야. 변화될 거야. 걱정하지 마. 그리고 가. 집안일이 무슨 내가 도와줄게. 그러니까 가. 그래서 기어코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오면 그들은 변화됐고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힘이니까 여러분. 예. 설득이 아니고요. 생각과 관념이 아니고 소프트한 생각이어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설득이 되고 일리가 있구나. 그게 아니라 힘이에요. 힘. 예.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이들은 어떻게 변화됐나요? 단번에 변화되었습니다. 단번에 변화되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순식간에 치유되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된 사람이 순식간에 치유되었습니다. 문둥병자가 순식간에 나왔습니다. 눈먼 사람이 순식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하혈하는 여인이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되었습니다. 죽은 어린 소녀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설득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과 율법학자들, 대적자들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논쟁하며 설득하고 설득당하기를 바랐습니다.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능력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상 누각을 짓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다. 네, 능력에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거기에서 일어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같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원래 같은 본체이시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실 때에 그냥 세상이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우주를 창조하셨던 바로 그분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능력이 있었습니다. 능력이, 창조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능력은 우리들의 연약하고 비천한 몸을 변화시켜서 그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수많은 씨앗들이, 수많은 DNA를 가진 형체의 씨앗들이 어떻게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열매가 될 수 있는가, 생명이 될 수 있는가를 비유로 들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적인 세계 속에 우리가 썩어질 존재로 씨앗이 심겨졌으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인 하나님의 그 세계 안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우리를 그렇게 열매 맺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의 육의 몸이 주님의 부활체를 입고 영의 몸으로 다시 부활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이 치유받은 사람들이 단번에 치유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세상에서 썩어질 육신의 몸이 이제 온전하게 변화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면 우리는 그 두 세계를 이제 오버랩해서 그 두 세계를 넘어갈 터인데 우리는 지금 물리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같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아이디는 이 육체적인 아이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느끼고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중 시민권, 이중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인가 대기권을 벗어나는 우주선이 이제
이 대기권 아래 필요한 것들을 다 떨어버리고 그리고 본체만 가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는 시점이 우리에게는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주님께서 이미 예정해 놓으신 우리 주님의 영적 세계에 합당한 우리의 몸을, 그런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께서는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이제 그 몸을 우리가 완전히 입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완전히 입을 때 우리는 온전한 치유,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실 때 그 온전한 치유로 단번에 건너가는 이 일을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그 온전한 부활체를 다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을 그들에게 아마도 선택적으로, 아마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하나의 예시로 그들 가운데 나타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시를 주님께서는 나타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이 무엇인지를 사모하는 이들에게 그때그때 나타내 주십니다. 그러나 죽은 자가 살아나고 나사로가 살아나지만 그건 소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부활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체를 우리가 입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그 유예된 시간 속에서 주님과 함께 그날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육체의 몸이 온전한 영의 몸을 입을 때까지 오늘은 네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2절에서 44절. 그 전에는 비유의 말씀인데 이 얘기를 오래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 핵심적인 말씀만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42절에서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채우며 살아갈 때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새롭습니다. 이것은 이원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육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믿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간다. 그런 아주 빠듯한 이원론적인 생각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두 세계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깨닫고 지각할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님께서는 열어주십니다. 엘리사가 그의 종 게하시에게 눈을 열어주니까 둘러싸고 있는 도단성을 둘러싸고 있는 적들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군대가 있는 것을 보여주신 것과 같습니다. 모리가 천국에서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그가 천국에 가서 만난 사람은 자기가 살아있을 때 만난 그대로 그 사람 그대로였습니다. 단지 차이가 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여기에서 봤을 때는 자기가 봤던 그 장면밖에는 없지만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가 보지 못했던 카메라의 앵글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어떻게 그 고비를 넘어섰지? 그 순간에 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었지? 내가 그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지. 이것을 천국의 앵글로 본다면 그것이 완성이 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지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두 세계가 같이 겹쳐가는 거예요. 겹쳐가는 것인데, 그런데 그 일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일어났느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를 네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을 것과 썩지 않을 것. 예. 썩는 것은 아마 그런 냄새를 일으키는, 부패하게 하는 박테리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을 오래 놔두면 그것이 우리가 부패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썩어질 이 물질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육체적인 생명이 떠나면 우리의 시신은 썩게 되는 것이죠. 나사로가 죽어서 나흘이 되었습니다. 그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을 맞이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흘이나 되었기 때문에 벌써 냄새가 납니다. 부패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정상적이죠. 무덤에서 썩어가는 시체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썩을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의 몸은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가 경험한 그 영적인 생명이 또 하나의 분명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이제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고, 끝난 것이고, 영만이 어떻게인가 하나님에게 가 있을 거다. 그게 아니라 성경은 마치 씨앗이 썩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씨앗은 썩고 그러나 거기에서 전혀 다른 형태의 열매가 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애벌레가 고치를 짓고 그 안에서 죽음으로써 그러나 전혀 다른 나비의 생명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도 우리 안에 심겨진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라는 관념 속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안에서 썩지 아니할 하나의 몸을 입는 생명이 된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주님의 나라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몸을 입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부활의 몸, 영적인 아이디를 가진 몸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수의 강, 생명나무, 거기에 필요한 열매가 맺히고 그와 같은 양식을 먹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썩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은혜는 썩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는 2000년 동안, 그리고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썩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를 바라보면 새 힘과 능력을 얻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왔습니다. 이를 믿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욕된 것, 부끄러운 것, 수치스러운 것, dishonor. 왜 욕된 거냐면 우리가 유죄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욕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인 것을 안고 시작했습니다. 아담의 대표성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불명예가 주어졌습니다. 우리는 욕됨으로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러한 우리를 다시 리콜하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값주고 사서
우리를 피노키오가 진짜 사람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인 인간을 하나님께서 낳은 자녀로 바꾸시고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기로 그렇게 예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죄의 삭슨 사망인 그런 불명예와 수치로 시작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입을 부활체는 바로 그와 같을 것입니다. 불명예에서 수치에서 영광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을, 고통들을, 해산의 수고이든지 수술대 위에서의 고통이든지 이것을 우리는 욕됨으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영광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도 주님 앞에 서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우리가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을 내가 너희에게서 물리쳐주겠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부모라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을 열매로 만들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대기권을 돌파하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이 지금 무지 노력하는 게 뭡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대기권 재진입을 성공하려고 지금 무지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재진입하기 위해서 그 기술적인 힘을 얻기 위해서 무진장 노력을 해서 지금 동해에다가 여기에다가 저기다가 여기에다가 자꾸 쏴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죽을 몸을 다시 살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광의 몸으로 부활시킬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비전과 꿈을 이룰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썩지 않을 것이다. 내가 준 꿈은 썩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늙어가고 노화와 육체적인 죽음의 과정은 불명예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불명예가 아니라 우리의 하나의 몸을 벗고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열매 맺는 영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사고로 사망한 것은 불명예입니다. 그러나 조국을 위해서 군에서 사망하면 관에다가 국가의 그 깃발을 얹어줍니다. 성대한 의식과 함께 정복을 입은 군인들이 예를 다해서 그를 매장하고 21발의 예포를 쏘는 것이죠. 특정한 명예를 주고 그리고 그에게 훈장과 또 계급을 더 올려서 추서를 하는 것이죠. 그의 죽음이 욕된 죽음이 아니라 명예스럽고 영광된 공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잔병이 아니에요. 내 영광, 내 머리를 드시는 주님께서 우리는 욕됨에서 시작했으나 그러나 영광으로 마치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의 판타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시작되었으나 썩은 것은 씨앗의 썩음일 뿐이고 밀알의 썩음일 뿐이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영광된 썩지 아니할 것으로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한 어느 한순간도 어느 눈물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썩지 않게 하십니다.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십니다. 썩지 아니할 것이 썩을 것을 대신할 때에 죽음아 네가 가진 힘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은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부활의 몸은 영광 중에 다시 일으켜지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복수 드라마 그런 거 아닙니다. 내가 세상에서 고생을 했으니 영광으로 일어나서 니들 다 죽었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차원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슬펐던 것이 슬프지 않습니다. 이전에 아쉽던 것이 아쉽지 않습니다. 이전에 내가 욕구하면서 불만족스러웠던 것들이 더 이상 불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른 관심으로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 내세운 간증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런 것 아닙니까? 이전과 내가 달라진 것.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캐스팅했기 때문에 그 자기의 신부에게 찬란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그대와 함께 있을 거야.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그대와 함께 있을 거야. 수술을 한다고 수술실 앞에서 내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모든 것을 다 어레인지할 거예요. 신부를 아름답게 만들고 영광으로 장식하고 그녀는 그 신부는 거기에 합당하게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건 성별의 문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습니다. 이 약하다는 것은 뭐냐면요, 이것도 힘의 문제입니다. 힘의 문제.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네. 아이들이 운동을 배우는데 힘이 없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이 지금 농구 골대가 이제 다 부서졌지만요. 네. 우리 아이들이 절반 부수고 그 다음에 바람이 와서 나머지를 부쉈습니다. 아, 그렇죠. 샤킬 오닐이 와서 부순 건 아니고요. 예. 그런데 예. 그 아이들이 농구 골대가 있을 때 공을 던져보라고 하니까 못 던집니다. 예. 그래서 도진이가 지금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컸으니까. 예. 도진이가 거기까지 공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던지는데 그러니까 건이는 아유 그게 안 돼. 가볍게 가죠. 예, 조그만 애들이 거기까지 앉으는 거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어요. 힘이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 무슨 힘이요? 예, 관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힘을 주신 것은요, 이것을 변화시키는, 완성한다는 것은요,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이 변화를 이뤄낼 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예, 그런 약함에 심기워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를 만지시면, 그리고 우리를 주님의 그 부활의 컨셉 안에 우리를 인도하시면 우리는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 물리적 세계를 변화시키는 그 능력을 우리는 힘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약하다는 것은 그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전기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발전소에게 부족한 거예요. 예. 비행기가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부족해요. 예.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와 같은 힘을 주십니다. 절대적인 나약함의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부활의 몸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변화의 힘이 우리에게는 생겨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네가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되리라. 이 세상 사람들은 인간의 정신력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 개발의 가능성에 대해서 수없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에 굉장히 환호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자기 개발하는 방법, 나이 들어서 어학자라는 방법, 그 다음에 단기간에 살 빼는 방법, 그 다음에 유능해지는 방법, 인간관계에서 사람들의 호감과 인기를 얻는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잠재력, 그 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러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 그것은 그런 것과 좋게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믿기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는 그 뒷배가 주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능력을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일생 동안 약하다 약하다, 나 가진 것 없으나, 나 비록 약하나 언제까지 그 얘기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우리 안에 시작되었고, 그러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괴계들을 주님께서는 하나씩 하나씩 우리를 위하여 물리치고 계시다는 것, 이를 잊지 않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이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신령한 몸이란 예수님과 같은 눈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주님의 눈높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주님의 승리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 불패, 제 인생의 모든 이야기를 네 글자로 줄이라고 한다면 복음 불패입니다. 복음은 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는 승리자, 그리고 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고, 내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이 되어도 복음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주님 앞에 아뢰고 주님 앞에 분명하게 설 것입니다. 주님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신령한 몸을 약속하셨고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도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천국 환송 예배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 우리에게 실패라는 것은 없어요. 예. 주님과 함께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전능해진다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루리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29절에서 31절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우리 주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약한 자에게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은 장정이라도 피곤하고 그리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되리라. 다름질하여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늘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적인 우리의 몸은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썩지 않고 영광스럽고 강력하고 영적인 몸으로 우리는 완성될 것입니다. 부패하고 불명예스럽고 약하고 그냥 자연적인 것으로 분해되어 버리는 그런 인생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체를, 부활의 몸을 사모합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을 사모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이미 우리에게 맛보고 누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런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